P인 등차 수열 AN은 A1은 U 플러스 M-1 P가 되겠네요. 수열 B에는 첫째 항이 6이고 B1이 6이고 공비가 P인 등비수열 P의 M-1제곱이죠. 이 문제는 의미를 잘 봐야 돼요. 수열 BN의 모든 항이 수열 AN의 항이 되도록이에요. 자, 다시 AN의 항이 A1, A2, A3, 뭐 AM도 있을 거고요. AN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있는데 수열 BN은 B1, B2, B3 이렇게 있겠죠. 이 B1, B2, B3과 같은 것들은 이 안에 꼭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A1에 있는, AN에 있는 수열의 모든 항이 BN에 들어있을 필요는 없다고요. 뭘 의미하죠? 우선 A1, B1은 같죠. B2가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된다고요. B3이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B2가 여기 어디인가에 있어서 그게 AM이라면 그러한 M을 찾는다면 그러한 M을 찾아서 그때의 어떤 P의 값을 찾는다면 나머지 것들도 되는지만 확인해버리면 되죠. 이걸 캐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B2가 되는 A의 N번째 항을 N번째 항이라고 하면 U 플러스 M-1P는 B2 N에다 2 대입하면 되죠. 뭐가 돼요? UP가 돼요. 우리는 P의 값을 찾아야 되니까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M-1은 UP-6이죠. M-1P는 6 넘어갔어요. P로 나누면 M-1은 6-P분의 6이에요. 이제 보세요, 여러분. M은 당연히 자연수죠. M번째 항이니까. 빼기 1이에요. 자연수고요. P는 뭐래요? 1보다 큰 자연수예요. 2부터 시작하는 자연수예요. 그런데 M 빼기 1 하면 이것도 그럼 뭐 될까요? 자연수 되겠죠? 뭐 2일 수도 있고 이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자연수고 6 빼기 뭘 해야 자연수가 나와요? 자연수여야 되죠. 그럼 P분의 6도 뭐라는 얘기예요? 자연수라는 얘기죠? 그러면 P분의 6이 자연수가 되려면 P는 얼마일 수 있어요? 1, 2, 3, 6이어야 되는데 P는 1보다 커야 되니까 1은 아니죠. 그러니까 P는 2 아니면 3 아니면 6이에요. 자, 그러면 P가 2일 때, P가 3일 때, P가 6일 때 되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즉, P가 2일 때, P가 3일 때, P가 6일 때 되는지 확인합시다. 줄이는 거예요. 해야 될 일들을. 그러면 이때 AN은 6 플러스 M-1P고 BN은 6 곱하기 P의 M-1에서 P가 2래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AN은 6 플러스 M-1 곱하기 2라서 2N 플러스 4죠. BN은 2 하면 6 곱하기 2의 M-1이래요. 쭉 넣어보세요. 6이죠? 8이죠? 10, 12, 14, 16 이렇게 가요. 자, 여기는 1부터 대입하면 6, 12,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24 이렇게 가죠. 당연히 6 있고 12 있고 24 여기 있겠죠. 왜? 2씩 늘어나니까. 여기는 지금 2배씩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2씩 늘어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안에 다 들어가죠. P는 2만족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P가 3일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3P. AN은 3P죠. 아이고, 3P가 아니죠. P가 3이니까. 그러면 3을 대입하면 3N 플러스 3이죠. 또 넣는 거예요. 6이죠. 9죠. 3씩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가요. BN은 어떻게 됩니까? 3 대입하면 6 곱하기 3의 M-1. 따라서 6,
18, 30 계속 곱해져요. 다 들어가겠죠, 당연히. 30 더해지고 여긴 30 곱해지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P가 2와 3과 6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걸 모두 더하세요. 그러면 정답은 얼마? 11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뭐 30번 문항이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아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30번 문항까지 한번 해봤다.